곽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소형 모듈 원자로 4개 건설 계획에 대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MR과 관련해 우리 기술력은 세계에서 2, 3위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최근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SMR에 투자를 하면서 관련 기술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소형 모듈 원전은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월요일 이슈레이더 오늘도 GC인포 박근로 이사 그다음에 곽유정 이델리온 파트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앞서 고은별 앵커 설명을 해주신 대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다룰 이슈는 SMR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이 SMR에 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4개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SMR 관련주들이 또 계속해서 좀 탄력을 좀 이어갈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선정하신 이사님, 박근호 이사님 말씀을 조금 더 좀 들어볼게요. 네. 원전 관련주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낭보가 2주 연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굉장히 좀 큰 이슈가 하나 나왔긴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살짝 좀 소강 상태 보였다가 주말에 이제 방금 소개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연말에 발표가 됩니다. 아직은 발표가 되진 않았고요. 그 안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한 4개 정도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투자 이게 사실 뭐 원전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AI에 대한 투자라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AI 그 서버가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 어떤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도 구글 같은 경우는 본사 옆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발전소는 이제 연료전지 발전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사실 원자력 못지않게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는 게 이제 연료전지 발전인데 이 연료전지 발전은 전력 생산량이 원자력 대비해서는 좀 약간 적다 보니까 소형 원자로에 투자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이 소형 원자로가 과연 어떠한 그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소형 원자로를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인가 기존 대형 원자로 대비해서는 크기가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죠. 그리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항상 바다나 강 옆에 짓게 되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것이 필요 없고 그냥 공장에서 지어서 만들어서 갔다가 이제 조립만 하면 필요한 곳에 조립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먼 곳에서 전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 전력 손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 옆에 아예 그냥 소형 원자로를 지어버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 소형 원자로가 기존의 그 대형 원자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두산 그 에너빌리티나 우리 이제 한수원에서 체코와 그 계약을 할 때 아직은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특허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 불거졌었거든요. 발목 잡는다는 얘기 계속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참고로 이 웨스팅하우스는 과거에 이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 때 처음 네. 만들 때 그 에디슨은 이제 직류를 만들었고 이제 테슬라는 교류 쪽을 밀었는데 이 테슬라 쪽을 지원한 그런 미국의 정규 회사죠. 일본 도시바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캐나다 회사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그 기존 그 네. 대형 원자로 대비해서 소형 원자로가 어떤 편리성도 있고 굉장히 좀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예. 것들이 특허 문제도 굉장히 자유롭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주식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쪽이 한 보름 정도 남았죠. 보름 정도 남았는데 약간 좀 기우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은 네. 약간 기우는 듯한 느낌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트럼프가 산업적으로 미는 부분이 바로 이 원자력이나 이 기존의 어떤 그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는 그런 발전소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일주일에 거의 뭐 60%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주말에 전해진 이 뉴스가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거래일 오전장에서 조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박근호 이사님 말씀 쭉 들어보면 SMR,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도 좁고, 그게 넓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시간도 짧고, 돈도 덜 들어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멀리 지을 필요도 없고, 바로 뭐, 일단 필요한 데이터 센터 옆에 지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SMR이니까, 우리도 뭐 사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도 이제 네 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이제 투자 또 건설에 나서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관련주들도 좀 고은별 앵커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SMR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 날 관련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증시에서 SMR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40% 이상의 시세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나 그 훈풍이 고스란히 이어진 건데요. 다만 금요일장만 보게 된다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으로 좀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공정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주가 역시나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BHI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3%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목요일장만 보게 됐을 때는 주가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15% 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목요일장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기업들 체코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슈팅이 나오다가 눌림목 구간에 길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주에 또 강한 상승과 거래량이 동반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방한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원전과 방산 관련된 이야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지금 고은별 앵커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투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다음에 우진엔텍, BHI, 이런 회사들 이름이 좀 서전기전 이런 회사들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뭐 이런 테마를 이용을 해서 개별주들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그쵸. 앞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뭐 대장주라고 뭐 할 수가 있겠죠. 소형 모듈 원전의 대장주 투산 에너빌리티를 좀 네.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아직은 체코 쪽의 원전 계약이 본 계약이 체결이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저가 수주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15년 만에 원전 수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좀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저희 코너 전에 이제 뉴스가 전해질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분할 합병 소식이 네, 전해졌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사실 좀 약간 언급을 하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두산 바켓의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네. 5% 정도를 좀 팔았죠. 그래서 네. 지금 40% 중후반을 좀 갖고 있는데 신사업회사와 이 두산 바켓을 갖고 있는 회사를 분리를 해서 그것을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뭐 주식은 뭐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니까 너는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식장에서 기본이긴 합니다만 그게 안 통할 때가 굉장히 많죠. 네. 두산 바켓과 로보틱스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시가총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시가총이 똑같은데 이 로봇이라는 것에 대한 멀티플 시장이 너무 많이 주고 그렇죠. 있는데 네. 사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유니버셜이나 일본의 환학이나 대만의 테크맨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저가로 쫓아오는 상황이라 이 협동 로봇은 사실 굉장히 좀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마디로 이제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가요. 네. 그렇죠. 이 부분 뭐 차치하더라도 이 어떤 이러한 일련의 재료들이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제가 뭐 오늘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일단 주주분들은 사실 뭐 불만이 계신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일단 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미국의 이제 소형 원자로 기업 그 뉴스케일 파워가 있는데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뭐 NRC라고 합니다. 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기, 가장 중요한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소형 모듈 원자력 쪽에서는 뭐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원자력주들은 굉장히 좀 호황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 또 그 최근에 필리핀 최대 또 전력 인프라 기업과 일단은 MOU이긴 합니다만은 큰 어떤 계약 성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안팎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네.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월요일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원전도 원전이지만 사실 풍력 쪽 터빈 네, 이런 네, 부분도 네. 있고.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이제 사실 원전 건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사실은 원전 관련해서는 뭐 경험, 또 기술, 뭐 인프라, 노하우 이런 게 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MR 관련해서 사실은 뭐 대형 원전이나 SMR이나 결국 이제 원전은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서 뭐 가장 확실한 회사라는 건 뭐 분명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도 좀 관련은 SMR 종목 혹시 보신 종목 있으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BHI 가지고 왔는데요. 예.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두산 에너빌리티와 상당히 좀 유사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관련 이슈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지 않으면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은 지금 갭이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승 갭을 메우려고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간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구간에서 단기 익절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공략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 BHI 관련해서 기업 내용을 보면요.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기가 배열 회수 보일러거든요. 예, 예. 이게 그 LNG를 가스 터빈에서 연소시켜 나온 열로 증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이제 SMR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정부 국책 과제에 참여한 그런 관련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관련 테마로 엮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정부 쪽에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ISMR 기술 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네. 그 사업 단에 참여 예정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나왔었고요. 네. 이미 기존에도 2015년도에 정부 쪽에서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스몰 모듈러 어드밴스드 리액터라고 해서 스마트 원전 발전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의 이런 사업들이 이름만 사실 이제 바뀐 상태로 계속 그쵸. 이제 국책 사업은 이제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도 이런 핵심 설비인 핵 연료 취급 계통과 압력 방사능 저감 계통 용기 등의 이런 설비 및 개발을 이제 준비 중에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지금 계속 네.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해수 등의 외부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네. 관련된 주 기기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들 한 7, 80% 정도 계승하기 때문에
때문에 좀 더 이제 속도감 있게 사업 개발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 잠깐 한번 보면요. 네. 중소형 관련 기업이어도 우리가 또 실적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이 봐야죠. 네, 2023년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단기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보시다시피 매년 매출액은 증가 추이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수주 금액만 하더라도 9,500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신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내에서도 수주 목표량을 상향을 해서 네.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1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의 폭을 더욱더 네. 확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플러스로 돌아서고 올해 작년입니까? 네, 네, 영업이익이 2022년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네, 작년과 올해까지 지금 3년 정도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규모도 같고요. 규모도 커지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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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분기 연속으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재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수주 관련 소식들이 글쎄요. 들려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는 28기의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와 복합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와 이제 교체 관련된 수주 증가가 지금 지속 되고 있는데다가 네. 해외에서는 사우디에서 지금 6기에 이런 이제 뭐 배열 회수 보일러 관련된 공급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일본향 수주까지도 지금 예상이 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탄탄한 중소형 관련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네. SMR 관련주로 공략한다 했을 때는 BHI 지금 주가상으로도 탄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잘 기억하셨다가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에서 이렇게 냉각수죠. 그러면 네.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물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게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면은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해서 네. 이제 그 열을 다시 활용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이 BHI의 이제 최대 장점인데 이게 사실은 꼭 원전만 아니더라도 발전 관련 시설에서는 다 쓰는 그런 시설이 그런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갖고 있는 그런 장점 단순히 원전 관련주들로만 이렇게만 딱 그 의존도가 높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좀 곽 파트너 말씀해서 제가 좀 더 눈에 띄게 좀 들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